바다 캠프,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과 체험에 대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금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바다 캠프 로고이고, 해양 레저 스포츠, 서핑, 패들보드, 윈드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 체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예약 문의는 3258-6747로 하면 됩니다. 안전교육과 안전수칙 이행서 약서. 이용자에게는 안전교육 후에 안전수칙을 따르겠다는 사인을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교육 체험 과정이 있고, 교육 체험 과정을 안 하고 바로 경험이 있어서 렌탈만 하더라도 렌탈 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안전 교육 없이 렌탈을 하게 되면 만리포라는 지역 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에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자, 교육과 체험 등록, 예약 등록, 날짜 일정 등을 잡는 과정입니다. 현장 등록도 가능하고 사전 예약 등록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후에 먼저 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현수막이나 그 외에 안전 교육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인 경우에는 서핑, 패들보드, 윈드서핑처럼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렌탈인 경우에는 이론 교육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교육, 주의점, 그 다음에 슈츠를 입는다거나 하는 환복, 그 다음에 렌탈 자유 체험, 정해진 시간 동안 이용하고 마무리, 장비 세척 후 반납 샤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교육은 분야별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마찬가지 장비 교육, 환복, 그 다음에 해상 또는 해변에서 교육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분야별 실습 교육을 합니다. 바다에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서핑이나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도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마무리한 후에 안전하게 렌탈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유체험을 하게 되고, 똑같이 마무리, 장비 세척 후 반납 샤워를 하게 됩니다. 안전교육은 별도로 진행을 하지만, 지금 요거 현수막인데 대략 5m 크기로 실내에 부착을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현수막에서 기본적인 내용 숙지를 하고, 또 등록을 하게 되면 안전에 따른 설문 또는 메시지 내용을 전달을 해서 좀더 이용자가 안전하게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자, 안전교육 내용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서 현수막으로 먼저 하고, 그 외에 기타 궁금한 내용이나 당일 상황의 주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추가 안전 교육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구명조끼 착용 방법은 일단 다리 사이로 생명줄을 꼭 착용하고 구명조끼 끈을 당겨서 구명조끼가 몸에 탁 달라붙어서 효과적으로 안전 도구로 사용이 될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1차.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만리표 해안은 중앙 지역, 해변 지역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 안전한 해안 지역, 또 해수욕장 시즌에는 서핑 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서핑 구역 내에서 활동하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위험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가 센 등대 바퀴라든지, 또 갯바위 지역인 출렁다리 쪽에 대한 위험 요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서 처음 타는 사람들은 가급적 안전한 곳에서 탈수 있게
유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류가 강한 사립대나 바람이 불 때의 위험성. 너무 바람이 강하거나 하면 이용을 할수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 날씨를 어떻게 확인하고 만조, 간조 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통해서 바다에 대한 상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이버의 스마트 조속 예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해주는 스마트 조속 예보를 통해 지역의 조속 현상, 조속 보조차 등을 알수 있고, 윈드파인더나 윈드그룹을 통해서 바다의 날씨, 특히 바람 방향, 바람 세기, 파도의 높이 등을 확인해서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 이용 시, 바다 캠프 교육장은 1층에 있고, 2층에는 샤워실, 그 다음에 탈의실이 있습니다. 탈의실은 세 군데로 구명조끼 입는 곳, 그 다음에 슈츠가 보관된, 여성 슈츠 보관, 여성 슈츠 탈의실, 남성 슈츠 탈의실이 세 군데가 있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실 왕래를 할 때는 1층에서 모래를 씻고 왕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달리면 안 되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개인 소지품은 중요한 것은 차량 또는 동행인에게 보관하고 락커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탈의실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활동과 안전. 자, 본인 스스로 자유활동 시에는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At your own risk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기 책임의 원칙이 해양 레저 스포츠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부분은 일단 다치는 것은 상대방이 다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 내가 다치는 경우는 나의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또는 내가 부주의해서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상 활동에 대한 경험과 개인 능력을 확인한다. Don't do the sport beyond your ability. 당신의 능력을 넘어서 활동을 하지 마라.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아니면 교육 시에 강사 또는 운영자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력, 다른 스포츠 활동 경험, 바다 수영 가능 유무 등 어떤 수준을 좀 알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수준에 맞는 수상 활동을 하면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할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도 정보 제공을 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취미 활동이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수준을 계속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습 중은 강사가 이론 교육, 그 다음에 야외, 해변 또는 바다에서 교육을 할 텐데, 이때는 강사의 안전 지시에 따라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 분실 또는 파손. 자, 장비를 함부로 다루거나 아니면은 패들보드를 타다가 예를 들어서 패들을 분실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비 분실 파손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용만큼 배상을 해야 됩니다. 패들 분실 시 패드 가격 5만 원. 적정 가격을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배려와 안전. 함께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체험하도록 노력한다. 서핑이나 패들보드를 탈때 또는 뭐 수영을 즐길 때 보면은
바다에는 해수욕객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과 안전하게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단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룰, 규칙을 좀 알아야 되고, 또 규칙을 안다고 해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안전하게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안전하게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내에서 기타 궁금한 내용 확인이나 당일 상황에 따른 주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요 내용은 지금 안전교육과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의 내용은 지금 녹음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요걸 보고 또 실제 예약을 한 후에 교육을 받을 때도 한번더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안전 교육은 여러 차례 들어도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꾸준히 어느 정도 습관이 될 몸에 그 습관이 될 정도까지 계속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CPR 교육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부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좀 귀찮더라도 체계화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규칙이나 주의사항을 내 몸에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 관련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